안녕하세요, 요리 마녀예요. 지난번에 오크라 요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묵 간장 조림을 만들었어요. 레시피 보고 가세요. 구멍이 뚫린 어묵을 5개 준비하고요. 오크라는 10개를 준비했어요. 오크라는 꼭지 아랫부분을 잘라 별이 보이게 하세요. 오크라에 미신이 있어서 식감은 미끄덩거리고 끈적임이 있는데요. 식감 때문에 미신에 호불호가 있는데요. 어묵조림과 함께 먹으면 그런 느낌 별로 없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어묵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구멍 뚫린 어묵 속에 오크라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쏙 들어간답니다. 오크라를 활용한 요리이지만 오크라 대신 청양고추나 풋고추를 넣어도 맛있게 완성돼요. 당근은 둥글게 채 썰고 4등분합니다. 당근은 그냥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은행잎 모양으로 한쪽에 뾰족뾰족하게 칼집을 내주세요. 어묵 조림 준비 다 되었고요. 물 250cc에 간장 한 숟갈, 굴소스 한 숟갈, 다진 마늘 한 숟갈, 올리고당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줄 거예요. 센 불에 설정해서 보글보글 끓으면 어묵 넣고 중간 불에 설정해서 졸이세요. 은행잎 모양으로 모양 낸 당근도 넣었어요. 센 물에 하면 금방 쫄고 간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 불에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졸이는데요. 한쪽만 색이 입혀지지 않게 어묵을 한두 번은 굴려주세요. 부글부글 오크라 어묵조림 거의 다 졸여줬어요. 냄비를 살짝 기울여서 국물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요. 끄덕거림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졸여주세요. 냄비를 기울였을 때 국물이 3숟갈 정도 남았을 때 물엿 한 숟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는 약한 불에 설정해야 합니다. 참기름 0.5숟갈도 넣어주세요. 국물이 거의 없고 거의 꾸덕꾸덕함이 조금 남아있지요. 이때 불에서 내리세요.
예쁜 오크라 어묵조림 맛있게 완성했어요. 먹을 때는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식탁에 올리세요. 오크라의 끈적이는 미신은 호불호가 있지만 이렇게 졸여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리마니아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